안녕하세요. 해치예요. 벌써 6월이에요. 2023년이 반이나 지났는데요. 오늘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6월 주요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해드릴게요. 남은 2023년도 서울시 문화본부와 함께 문화예술로 풍성하게 채워보자고요. 6월에도 활짝 문을 여는 광화문 광장, 광화문 책마당, 광화문 광장이 열린 도서관으로 변신하게 되었는데요. 5월 3주간 5만 명의 시민이 찾으며 벌써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도심 속에서 일상처럼 책을 만나는 경험, 6월에도 놓치지 마세요. 6월 2일부터 6월 13일 화요일까지 시민청에서 자폐성 장애 작가, 서울시 초청 앙코르 특별전시 세상을 밝히는 명작전이 열립니다. 서소문산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었던 전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시민청으로 초청하여 다시 한번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자폐성 장애 작가 42명이 순수한 예술의 눈으로 그린 그림 작품 41점, 클레이 작품 2점이 특별 전시됩니다. 6월 24일 토요일에는 양천구에 위치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힐링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엄마 아빠가 따로 또 같이 즐기는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원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힐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달에 일정이 안 되신다면 11월 25일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행사가 개최되니 다음 달 행사를 기대해보세요. 지난 6월 3일 화려하게 펼쳐진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 서울시를 대표하는 비보이단 선발 무대와 다양한 스트리트 문화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뒤를 이어 6월 30일 금요일과 7월 1일 일요일에는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갬블러 크루와 현대무용단 고블린 파티가 함께 얼쑤 얼쓰라는 공연을 펼칩니다. 비보이와 현대무용수들이 세계 각국의 춤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연이에요. 공연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23년 6월 서울시 문화본부가 준비한 주요 행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 함께 몸도 마음도 시원한 6월 보내세요.